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쓴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조팝나무들 중에서 꽃잎이 다섯 장이 아니라 꽃잎이 많은, 그래서 이 조팝나무 앞에 만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첩 조팝나무, 그리고 조팝나무 앞에 겹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겹공 조팝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꽃잎이 많은 조팝나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만첩이라고 하는 말은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그런 뜻이죠. 원래 이 조팝나무들은 꽃잎이 다섯 장이죠. 이 장미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꽃잎이 다섯 장이다 하는 건데, 요 조팝나무 앞에 만첩이 붙으면 꽃잎이 겹겹이 삥 둘러쳐져서 꽃잎이 아주 많다 할때요 만첩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만첩 조팝나무하고 여기 밑에를 보면은 겹공 조팝나무 그랬는데, 겹이라고 하는 것은 혼잎이 아니라 다섯 개의 꽃잎이 아니라 겹으로 돼서 꽃잎이 많다, 그런 뜻이고, 이 꽃잎이 많은데 그 전체적인 모양이 공처럼 둥글다, 그래서 겹겹이 쌓여서 공처럼 둥근 꽃이 피는 조팝나무다. 이런 두 종류의 나무들이 현장에서 만나면 아주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오늘 두 나무를 공부를 하게 되면 두 나무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만첩 조팝나무, 만첩 조팝나무의 꽃을 보겠습니다. 꽃을 보면은, 아, 꽃참 예쁘죠? 아, 특이하고 예쁘고 동글동글한 것이 아주 정말 복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이런 꽃이 이렇게 많이 열리게 되는데, 정말 만나게 되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와, 예쁘다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꽃이 예쁘다고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조팝나무 종류들은 대개 꽃잎이 다섯 장이죠. 다섯 장밖에 없는 장미과 식물들은 보통 꽃잎이 다섯 개인데, 이 만첩 조팝나무는 꽃잎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첩첩이 쌓여 있는 꽃잎, 그래서 만첩. 그리고 만첩 조팝나무라고 하고, 또 겹으로 핀다고 해서 겹조팝나무. 그리고 이 꽃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꽃조팝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만첩조팝나무는, 아, 정말 꽃이 예쁘고, 아, 은은한 향기도 풍기는 아주 정말 예뻐서, 사람들이 이 꽃을 보면, 아, 이게 무슨 꽃이지? 조팝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조팝나무 종류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겹으로 피어서 예쁜 꽃을 보고서 상당히 반가워하고, 꽃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만첩 조팝나무죠. 이 꽃은 5월 달에 작년 가지에 3개 내지 10개가 모여서 우산 꽃차례, 산형 화살을 이루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검게 보이는 이 가지가 쭉 있는데, 가지의 꽃차례를 보면은 가지에서 여러 개의 꽃자루가 한꺼번에 올라오는데, 이 꽃자루의 길이가 다 똑같은 길이죠. 그래서 우산살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산살의 길이가 다 똑같죠. 마찬가지로 이 꽃자루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둥스름한 이러한 모양의 꽃을 피우는 것을 우산꽃자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산형화서인데, 3개에서 10개가 모여서 달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3개가 모여 달리고, 여기는 좀더 숫자가 많아 보이죠. 여기에도 숫자가 좀더 많아 보이는, 이렇게 3개에서 10개의 꽃이 모여서, 여긴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많은 겹꽃이 피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 이 만첩 조팝나무의 꽃차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만첩 꽃차례 아만 만첩 조팝나무는 꽃의 지름이 8mm 정도, 조금 작죠.
조금 작으면서도 곱고 씹혀서 꽃잎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보면 꽃잎의 숫자가 많아서 아주 복스럽고 탐스러운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암술하고 수술은 자세히 보면은 요 부분에 암술하고 수술이 있어야 되는데, 암술하고 수술은 대개 퇴화를 해버리죠. 퇴화를 해가지고 거의 아마 꽃잎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암술하고 수술은 거의 보이지 않고, 꽃자루를 보면은 꽃자루에는 털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산꽃차례니까 여기에서 우산사를 펼친 것처럼 꽃자루의 길이들이 모두 같습니다. 모두 같은 길이의 꽃자루가 한 개, 한, 여기 가지, 가지에서, 작년 가지에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펼쳐지는 우산사를 펼치는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털이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만첩조팝나무인데, 이 만첩조팝나무는 여기에서 암술하고 수술이 퇴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죠.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처음에 꽃이 막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연한 초록색, 연두빛이 도는 색깔, 요 색깔도 참 예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백색으로, 순백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꽃이 필 때는 이렇게 초록색을 많이 띤, 그리고 꽃봉오리들도 아주 예쁘죠. 꽃봉오리들도 예쁘고, 꽃이 피는 모습도 예쁘고, 겹으로 피는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산꽃차례 꽃이 달리는 숫자도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3개에서 10개의 많은 꽃들이 이렇게 한 군데에서 모여서 달리게 되죠.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만첩조팝나무. 만첩조팝나무에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 아주 매력이 넘치는 꽃입니다. 그리고 겹공조팝나무. 꽃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아주 비슷한데 보면은 분위기가 많이 틀립니다. 분위기가 많이 틀리는 것이 이렇게 이 보면은 만첩조팝나무에 비해서 잎은 바속골이고, 꽃은 만첩조팝나무를 닮았고, 잎은 공조팝나무를 닮았다 해서 요 잎의 모습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꽃도 보면은 보는 순간에 분위기가 많이 틀리죠. 이렇게 보면은 분위기가 많이 틀린 이유가, 꽃을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꽃잎이 이렇게 많은 꽃잎이 있는데, 많은 꽃잎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거의 원형에 가까운 동글동글한 잎을 가지고 있죠. 이게 동글동글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첩조팝나무인데, 겹공조팝나무의 꽃잎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좀 길죠. 이렇게 길쭉길쭉하죠. 길다란 타원형. 길다란 타원형이거나 길다란 줄골, 선형에 가까운 이러한 꽃잎의 길이가 길고, 조금 전에 만첩조팝나무는 꽃잎이 동글동글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하고 이쪽은 꽃잎이 길다. 그래서 착 보는 순간에 꽃잎이 길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꽃잎이 좀긴 거는 겹공조팝나무, 겹공조팝나무, 조팝나무.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그냥 영어로 플로라 플레노라고 하는 게 오히려 쉽겠네요. 하여튼간에 그래도 우리말로 부르는 것이 좀더 외우기가 좋으니까 겹공조팝나무로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은 5월달에 이렇게 햇가지, 조금 전에 만첩조팝나무는 여기 묵은가지, 까만가지에 바로 꽃이 달렸었죠. 그런 반면에 이 겹공조팝나무는 묵은가지에서 세 가지가 올라옵니다. 세 가지가 올라오고 이 햇가지에 꽃이 달린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묵은가지에 꽃이 달리느냐, 햇가지에 달리느냐에 따라서 겹공조팝나무인지 만첩조팝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꽃은 3개에서 10개가 모여 달리는데, 이 꽃의 숫자는 조금 전에 보았던 만첩조팝나무의 꽃의 숫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편평꽃차례, 산방하서. 조금 전에는 우산꽃차례였죠. 만첩조팝나무는 우산꽃차례였는데 이 겹공조팝나무는 편평꽃차례. 그래서 보면은 요 꽃자루의 길이가 아래쪽에는 길고 위로 가면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꽃의 모양, 꽃자루의 모양이 이렇게 위쪽에서 길이가 다 같아져서 평평해져 버리는 이러한 편평꽃차례, 산방하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꽃은 지름이 8mm 정도인데 겹꽃인데 꽃잎의 모양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만첩조팝나무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장 특징하기 쉬운 것은 이 까만 것이 작년 가지고 여기 초록색 부분이 핵가지죠. 이렇게 핵가지 끝에 꽃자리가 달리고 꽃이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겹공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겹공조팝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부분에 암술대와 수술대는 퇴화를 해서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편평꽃자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래쪽에는 꽃자루가 길고 위로 가면 꽃자루가 짧아지는 편평꽃자리를 이루고, 이 꽃이 무게가 꽃이 엄청 많이 피기 때문에 꽃이 장관이죠. 꽃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꽃의 무게에 의해서 가지가 아래로 처지게 되는, 이렇게 쭉 늘어지게 되는, 처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꽃 자체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휘어져서 늘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겹공조팝나무, 겹공조팝나무의 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만첩조팝나무의 잎을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잎도 아주 예쁩니다. 꽃도 꽃도 환상적으로 예쁘고 예뻤지만은 잎의 모습도 윤기가 반짝반짝 나죠. 윤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잎의 모양도 아주 동글동글한 것이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또 여기 달리고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 있는데, 이렇게 달리는 것을 호생한다 그럽니다. 호생한다 그러고 잎은 길 둥근꿀, 타원형이거나 달걀꿀, 난형, 그러니까 타원형이거나 난형의 모습, 이러한 모습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은 길이가 3cm에서 5cm 정도 되는 정말 예쁘죠. 반짝반짝하면서 잎가의 톱니도 예쁘고 잎이 이렇게 약간 주름이 지는 듯하면서 뒤로 가면 잎 끝에 가면 약간 이렇게 젖혀져서 뒤로 젖혀지는 듯한 이러한 잎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첩조팝나무의 잎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잎자루는 여기 이 부분이 잎자루죠. 여기 이 부분이 잎자루인데 이 잎자루는 길이가 2mm에서 4mm 정도 되는데 털이 아주 잔뜩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양면에는 부드러운 털이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데 요 잎의 표면에도 털이 있다가 거의 없어지고 요 중심맥에 잎이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뒷면에도 보면 잎의 털이, 부드러운 털이 많이 보이는데 이 털도 곧 없어지게 되는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첩조팝나무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겹공조팝나무, 참 두 나무는 참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얼핏 보면은 참 구별하기 어렵죠. 둘 다 아주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도감을 보고서 이렇게 한 번만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만나게 되면 금방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꽃의 모습이 전혀 틀리죠. 자세히 보면 전혀 틀린데 처음 볼 때는 두 나무가 전혀 똑같아 보이게 되는 나무들인데, 이 겹공조팝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이 어긋나게 달리면서 바속골이다. 여기 하나 달리고 또 이쪽에 달리고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죠. 이렇게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을 하고 있는데 잎의 모양은 바속골, 이렇게 길게 뾰족해지는 끝부분이 뾰족해지고 아래쪽도 뾰족한, 이렇게 잎 밑부분도 뾰족하고 잎 끝부분도 뾰족하면서
잎의 상반부에는 이렇게 톱니가 있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길이가 3cm에서 5cm 정도 되는데 잎자루는 길이가 2에서 10mm 정도이고 털이 있다. 여기에는 털이 있죠. 있게 되는데 요 잎자루에 털이 있고 길이가 좀 크죠. 길죠. 길이가 2mm에서 10mm 정도 되는데 이러한 잎자루를 가지고 있고 잎의 양면에는 털이 없다 해서 잎 표면에도 보면 털이 하나도 보이질 않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톱니는 이렇게 위쪽에만 요 중심을 여기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 톱니가 있고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는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겹공조팝나무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스프를 넣어 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 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이 만첩조팝나무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이 대개 이 꽃이 만첩으로 겹꽃으로 피는 것들은 암술이나 수술대가 대개 이렇게 퇴화를 해버리죠. 암술과 수술이 퇴화를 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만첩, 꽃잎이 많은 이 꽃들은 보면은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만첩조팝나무도 암술과 수술이 아마 다 꽃잎으로 변해버리지 않았나. 꽃잎으로 변신을 해버려서 사실상 암술과 수술이 퇴화를 해서 제 기능을 전혀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찾아봤더니 꽃잎이 다 말라버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아예 맺지도 못하고 익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 꽃자루에는 털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첩조팝나무는 조팝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10월달에 단풍이 드는 모습을 보면은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단풍이 들게 되는데 이 가을 하늘하고 어울려서 가을의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붉게 물든 이 조팝나무들의 단풍은 정말 이 만첩조팝나무뿐만이 아니라 조팝나무 종류들은 모두 이 가을 단풍이 너무나 예쁩니다. 특히나 이 만첩조팝나무의 가을 단풍의 모습도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색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첩조팝나무는 키가 1m에서 2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높이가 1m에서 2m 정도 자라게 되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관목이죠. 그리고 줄기는 이렇게 회색을 띠는데 많은 줄기가 땅에서 돋아나서 무리를 이루면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은 조팝나무 종류들의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이렇게 털도 아주 많습니다. 털도 많고 이 나무는 한꺼번에 여러 줄기가 올라와 가지고서 군집을 이루고서 이 하얀 꽃들이 쫙 피어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만첩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겹공조팝나무도 이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이 수술대도 없고 암술대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수술대와 암술대가 퇴화를 해서 퇴화를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공조팝나무는 키가
보통 120에서 180c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갈잎이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떨기나무, 갑목이면서 줄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서 덤불을 이루면서 덤불을 이루면서 군락을 이루게 되면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어린 가지는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옆에서 많은 땅에서 많은 줄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군락을 해서 군집에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이 겹공접합 나무가 꽃을 피어가지고 가지마다 꽃들이 잔뜩 달려가지고 휘어져서 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되면 아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정말 예쁜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쁜 꽃과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겹공접합나무, 겹공접합나무의 줄기를 보았습니다. 이 만첩조합나무하고 겹공접합나무 이두 종류의 조합나무들은 꽃이 헛꽃이 아니라 겹꽃이 피죠. 겹꽃이 핀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만첩조합나무는 잎의 모양이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해서 길 둥근 꼴, 타원형이거나 달걀꼴, 나뇽이죠. 타원형이거나 달걀꼴, 나뇽을 하고 있는 것이 만첩조합나무인데 비해서 겹공조합나무의 잎은 다소꼴이죠. 피치명. 그러니까 잎의 끝부분하고 잎의 밑부분이 뾰족하죠. 그래서 길게 잎의 폭이 좁으면서 길게 뾰족한 바속골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겹공조합나무입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를 보면은 이 겹공조합나무는 어린 가지에 털이 없어서 매끈한 반면에 만첩조합나무는 어린 가지에 아주 털이 잔뜩 많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나무는 또 꽃이 피는 모양이 전혀 틀린데 만첩조합나무는 우산꽃알이죠. 산형 화서인데 우산사를 펼쳐놓은 것처럼 꽃자루의 길이들이 모두 똑같은 길이의 우산사를 펼쳐놓은 듯한 꽃자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겹공조합나무는 편편꽃자리, 산형 화서에 피게 되는데 꽃자루의 길이가 나무의 아래쪽에서는 꽃자루의 길이가 길고 위로 가면 점점 짧아져서 나중에는 아주 짧아서 꽃자루의 길이들이 끝에 가서는 다 똑같아져 버려서 위에서 보면 아주 평평해 보이는 그러한 편편꽃자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